그죠? 현금, 예금, 주식 했잖아, 그죠? 네 번째, 이제 외상. 그래. 순서, 아시겠죠, 그죠? 현해주 외상이니까. 외상은 좀 앞으로 봐야 됩니다. 그 앞부분에 제가 주식을 먼저 했습니다. 그 외상 부분은 교재, 네, 99쪽이네, 그죠? 이 99페이지. 여기는 외상돼 있죠, 그죠? 외상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자산이 뭐냐 하면은 자산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에 소유하고 있는 거하고 받을 권리가 있죠, 그죠? 이걸 자산이라 이랍니다. 여기 말해 외상이라는 거 이걸 말해 이거 권리 알겠죠? 요거 제가 이제 요걸 딴 겁니다. 요 권리를 이제 요렇게 표현을 요렇게 한 거죠. 알겠죠? 권리 부분이다. 이거 아시겠죠? 요거 권리. 알았죠? 권리. 소유하고 있는 거는 우리 현금, 그죠? 예금, 주식, 그리고 상품, 건물 등등, 그죠? 이런 거 소유고 이제 받을 권리가 있는 거. 그 이제 이걸 제가 권리, 그죠? 자, 보세요. 권리 중에는 우리가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 물건 외상 팔았으면 받을 권리 있잖아. 그죠? 어음을 받았다. 오늘 물건 팔고 내가 어음 받았다. 3개월짜리 어음 받았으면 3개월 후에 돈 받을 권리가 생기잖아. 그죠? 받으러. 돈안 받았다. 미수금. 이런 거. 알았죠? 미수금. 안 받았다. 그죠? 또, 집세를 안 받았다. 이런 미수 수익. 계약금을 미리 줬다. 선거금. 집세를 먼저 줬다. 선거 비용. 예. 그리고 또, 그죠. 막 이게 대표인데, 돈 빌려 줬다. 그죠. 대여금. 대여금 같은 거. 또는 뭐, 그죠. 가지급금. 미결산. 돈은 지급했는데, 어림지급했다. 아직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건 미결산입니다. 내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다. 이런 건 미결산. 이런 계정들은 만약 이게 내돈 받을 권리 생기잖아. 그죠? 이런 계정들을 우리는 받을 권리가 있는 거다. 이래 보는 거죠. 이게 뭐 자산 계정이다. 그죠? 의미를 이래 보세요. 외상 팔았으니까 받을 권리 있잖아. 그죠? 어음 받았으니까, 그죠? 알겠죠? 안 받았으니까 받아야 되고. 계약금 미리 줬으니까 뭘 받아야 되잖아. 돈 미리 줬으니까 받아야죠? 예, 그죠? 이 어림 지급했으니까 우리가 뭐 한, 충분하게 많이 지급, 뭐 이런 거 주는 출장비 같은 거죠, 그죠? 그럼 잔금 가져올 거다 보는 거죠, 그죠? 소송을 제기하다 뭘 받겠죠? 내가 받을 권리가 생긴 거다. 이게 권리입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요게 대표가 이거니까 요걸 따서 외상이라 이랬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이 계정들이다. 근데 이 계정들인데 그럼 이에 대한 이제 권리 이걸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뭐라 하나 이러면은 이거 권리 부분을 이제 받을 권리다. 그죠? 그래서 앞에다가 이걸 붙이기도 하죠. 수취채 이걸 그죠. 같은 말입니다. 받을 권리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수취 받을 권리다. 그죠? 그럼 이거 반대. 의무가 있죠. 갚아야 할 의무다. 그죠? 물론 그럼 의무는 뭘까요? 부채겠지. 그죠? 부채. 이거는 부채다. 그죠? 부채. 요거 반대. 외상 매출금의 반대 뭐죠? 외상 매입금. 상품을 외상으로 샀다. 뭘 줘야 되잖아. 그죠? 받으러 반대 뭐죠? 직업은. 그죠? 미수금 반대. 아직 안 받았다. 안 줬다. 뭐죠? 미지급금. 이거. 그죠? 미지급 비용. 집시 안 줬다. 아직까지. 그죠? 미지급 비용. 또, 먼저 받았다. 뭐죠? 선수금. 이것도 선수. 집시를 먼저 받았다. 뭐, 선수 수익. 대여금 반대는 차입금.
가직은 반대는 가수금. 요거 반대는 아니지만은 우리 부채로 처리해야 있다. 그죠? 상품권 이런 거는 의무잖아. 그죠? 상품권 이런 거. 응? 내가 갚아줘야 되잖아. 또 있죠? 사채. 그죠? 예. 이런 것도 갚아줘야 되잖아. 그죠? 돈. 뭐 등등. 이 대표적인 거 이런 거다. 그죠? 이건 갚을 빚, 부채. 이거는 받을 자산. 기본적으로 계정이 나오면은 이거는 자산이다, 이거는 부채 정도는 구분해야 됩니다. 알겠죠? 예. 자산 부채 구분하고.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계정들을 이해하죠. 그죠? 자, 그동안 우리가 지금 방금 앞에서 했습니다. 그죠? 우리 앞 시간에 했던 게 이제 현금 계정을 알아봤고, 예금 계정도 알아봤고, 요 주식까지 알아봤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계정들. 이런 계정들인데, 이런 계정들, 자, 보세요. 이런 계정들은 계정 쓰인 말만 되고,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객관식 시험에. 그럼 객관식 시험에 내는 게 뭐냐? 요거. 알겠죠? 요거. 또 요거. 엄하고 같이. 이 두 개를, 요거는 특히 뭐냐면은 상품을 팔고, 요걸 팔고 받을 권리다 해서 상품 매출 채권이라 하고, 이 나머지 있죠, 그죠? 이걸 우리가 그 외에 받을 권리다 해서 기타 채권이라 이래 부릅니다. 상품을 팔고 받을 권리가 생겼다. 알았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 상품 말을 빼버립니다. 보통 요 말을 생략해버리죠. 요걸 빼고 나면은 뭐라 하죠? 매출 채권. 이렇게. 알았죠? 요 계정 매출 채권을 해버립니다. 그럼 만약 우리가 재무제표에는 이걸 나타내죠. 그죠? 매출 채권. 이렇게. 재무상태표 요 계정만 했습니다. 요거 묶어가요. 이렇게. 매출 채권. 예. 아시겠죠? 그죠? 매출 채권 넣으면 아, 외상 매출금이다. 이래 하시면 되고. 그럼 요, 우리는 요 두 개의 계정. 특히 요거. 시험에. 그럼 이 부분에서는 이 계정들이 많지만은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결국 이거다. 그죠? 요거 두 개. 중에서도 특히 요거. 요게 핵심이죠. 그죠? 다섯 개. 그 다음에 요거, 어음에 대한 우리가, 요거는 아까 우리가 이자 계산해 봤잖아. 그죠? 이자 부분이, 그것도 요 시험 몇 번 나왔었죠. 그죠? 한 다섯 번 나왔습니다. 알아놔야 되겠다. 요런 거는 계정의 쓰임 정도만 알면 되겠다. 알았죠? 계정의 쓰임. 요 계정은 그럼 마찬가지. 요거는 또 상품을 매입하고 갚아야 할 채무를 나타낸다. 매입 채무라 이랍니다. 그러면 요걸 빼버리면 또 뭐라 할까요? 매입 채무. 아시죠? 예, 이렇게 표현한다. 알고. 자,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게 뭐다? 외상 매출금 계정이다. 그걸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외상 매출금. 핵심은 외상 매출금.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핵심이니까 제가 여기에다가 앞에 따서 외상 이렇게 적었죠. 이해되죠? 그죠? 예, 요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2장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예, 다시 적을게요. 4번 외상에서입니다. 그죠? 요 부분에서 공부하는 바로 뭐냐? 외상 뭐다? 매출금 계정. 그죠? 요거 알아본다. 알았죠? 그 외상 매출금. 자, 보세요. 외상 매출금이라는 것은, 그죠? 이거는 뜻의 상품을 팔고, 대거 외상인 거죠.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한 경우. 경우에 처리하는 자산 계정이다. 그죠? 예. 그럼 이걸 우리가 거래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상 매수에 대한 거래 크게 세 가지 있겠죠. 그죠? 보세요. 첫째. 상품 100원을 외상으로 매출하다. 이걸 붕괴한다. 붕괴. 이걸 붕괴하면은 우리가 상품을 팔았습니다. 그죠? 팔았으니까 대변에 가야 되죠? 상품을 팔았다. 대변에 100원.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 매출금.
100원 이렇게. 알았죠? 요래 분개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 상품에 대해서 그죠? 요 외상값 있죠? 그죠? 외상 대금, 외상 매출금 중에서 7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현금 회수하다. 자, 이런 문제 나왔다. 그죠? 돈이 들어왔잖아. 그죠? 현금 받았다. 그 좌변에 현금 70원 들어왔네. 대변에 요 돈 받았습니다. 그죠? 자산의 감소죠. 받을 권리가 감소되었습니다. 그죠? 70원. 그죠? 현금 70원, 외상 매출금 70원. 됐죠? 그런데 이제 또 이런 거를 해서 줬다. 그죠? 30원은 그 이제 30원 남아 있다. 그죠? 30원. 외상 매출금이 지금 100원 받았는데 그 외상 매출금 30원은 거래처가 파산함으로써 거래처가 부도가 발생함으로써 회수불능되다. 돈 떼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회수불능되다. 이런 경우 회수불능됐다. 바로 이게 회수불능이죠. 그죠? 돈을 못 받게 됐다. 그죠? 그 외상 매출금 지금 받을 돈이 100원이 있었는데 그죠? 70원은 받았고 그 중에 이제 30원 남아 있죠. 요 30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요 30원 뭐 돼 버렸죠? 회수 불능됐다 그랬어. 요걸 뭐라 한다? 대손 상각비. 알았죠? 우리가 계속 열었습니다. 대손이란 대손 돈 떼 있다는 말입니다. 돈 떼 있다. 요때 계정이 이렇게 표시합니다. 대손 상각비 30원 이렇게. 비용 계정이잖아. 비용. 알았죠? 대손 상각비. 이래 처리합니다. 그럼 우리는 외상 거래는 여기에 다죠, 그죠? 물론 이제 이거 외에도 있겠죠, 그죠? 뭐냐? 외상으로 팔았다가, 그죠? 물건이 불량품이라서 돌아오는 경우 있잖아. 그죠? 그런 게 있겠죠, 그죠? 예.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말하면은 겉절이기, 겉절이기. 예. 쉽게 말해서 이제 핵심은 요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항상 요 핵심, 요 나무 둥치. 네, 가지치 이런 건 나중에 하는 거고, 알겠죠? 이런 거는 나중에 정리하면 되고, 요거, 요거, 요거. 요게 요거다, 그죠? 세 가지.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뭐. 반품 할 수도 있고, 또 외상값을 요게 대해서, 그죠? 내가 애누리 해줄 수도 있고, 그죠? 또 값을 좀 깎아줄 수도 있잖아. 할인해 줄 수도 있고, 뭐 그런 건 나중에 하는 거고. 핵심은 요거 세 가지다, 그죠? 요 세 가지. 알겠죠?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요래하면 되는데, 우리 기업, 이제 기업 입장이다, 그죠? 기업에서는 직원들 나중에 퇴사하면 퇴직금 주죠, 그죠? 요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미리 조언을 좀 예금해 놓죠. 그걸 뭐라 한다 그랬죠? 퇴직급여 충당금. 들어봤죠? 정리금이라 하기도 하고 충당금이라 하잖아, 그죠? 또 아파트에 가면은 여러분들 뭐 살고 있는 아파트라든지, 그죠? 잘 몰라도 이 내용을 알 겁니다. 아파트 나중에 이제 그거 보면은 뭐 그죠? 아파트에 도식도 해야 될 거고, 그죠? 여러 가지 어떤 거 수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당금 좀 설정하죠. 그걸 뭐라 하죠? 수선 충당금이랍니다. 알겠죠? 예, 이런 거 설정하잖아,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기업에서는 이런 말하자면은 외상 대금에 대해서 요 회수 불능 될 걸 미리 예상해서. 요것도 미리 정립해 놓자 이겁니다. 그죠? 그게 뭐죠? 대손 충당금. 알겠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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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아하, 요거, 요거. 기업에서는 이런 것도 설정합니다. 대손 충당금. 알겠죠? 돈 떼일 걸 예상해서 미리 적응해 놓는다 이겁니다. 응?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 제일 많이 설정한다. 어딘 줄 아십니까? 들어봤습니까? 금융기관입니다. 은행. 은행이 돈이 굉장히 대손이 많이 됩니다. 대손을 갖다 보다 20%씩 합니다. 20%. 25%씩. 많이 소장하죠, 그죠? 근데 우리 개인들은 은행에 돈 못 대먹죠, 그죠? 누가 대요?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기업을 하다 보면 부도나잖아. 못 갚잖아, 그죠? 그래서 떼이는 겁니다. 우리 개인들은, 우리 개인은 갚아야 되잖아, 왜 해야 되냐, 그죠? 예, 그렇지만은,
기업이 보면 기업에 대처해 줬다가 그때 이런 게 많죠. 은행 같은 데는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충당금 이거 아시겠죠? 예. 그러면은 자 보세요. 요 경우를 잘 보세요. 요 경우에 30원 돈 떼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장부에 지금 충당금이 100원 있더라. 장부에 대손 충당금 100원 있더라. 그러면 요거 하면 안 되잖아. 요거 대신 뭐라 해야 되죠? 대손 충당금 30원. 그렇죠? 충당금 있으면은 요거 떼이면은 요거 충당하려고 미리 적금 해놨잖아. 그 대손 충당금 30원이랍니다. 아셨죠? 근데 요 시점에 대손 충당을 보니까 20원 있더랍니다. 장부에 20원. 돈은 얼마 떼 있죠? 30원 떼 있습니다. 충당금이 20원 있더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작. 대손 충당금 20원. 대손 상각비 10원. 알겠죠? 바로 방금의 그겁니다. 그거. 알겠죠? 예, 고려 처리한다. 이해되죠? 그죠? 그걸 우리가 대손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외상 매출금에서 핵심이 바로 뭐냐? 지금부터 하니 바로 대손 해결입니다. 대손 해결. 대손. 바로 세 번째 할게요. 요거, 요거. 방금 했던 거죠? 요 부분이 시험, 요거, 요거. 요게 시험이야, 요거, 요거. 알겠죠? 요게 관련해서 뭐가 나온다? 대손 충당금. 아셨죠? 아, 이래 되는구나. 이렇게. 아시죠? 그죠? 지금 요 거래를 제가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 기본 거래 이런 게 있었다. 그죠? 이제 세 번째 3번 할게요. 3번. 요거는 지울게요. 자, 3번. 요걸 이제 이렇게 대손 해계다. 그럼 이제 대손 해계는 방금 했잖아. 그죠? 이거. 그죠? 예, 방금 했던 거, 또, 보세요. 자, 첫째, 보세요. 요게 이제, 요게 세 가지인데, 요렇게, 예, 구분할게요. 요렇게, 요렇게. 요래, 1번, 2번, 3번, 세 가지입니다. 예, 대손에게는 크게 세 가지다. 알겠죠? 요거 대손에게, 2번, 3번. 아셨죠? 요 세 가지인데, 여기 방금 했던 거 할게요. 자, 요거 두 번째,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대손이 발생했다. 대손이 발생. 그대로 방금 했던 요 문제가 할게요. 30원. 돈 떼 있다. 그죠? 30원 발생했다. 아셨죠? 발생했다. 그러면은 요걸 분개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차변에 뭐라 한다? 대손 상각비 30원. 대변에 뭐죠? 외상 매출금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요 계정 대신에 아까 요 계정 요걸 많이 씁니다. 요거. 알겠죠? 매출 채권. 시험에도 요모 대신 요걸 많이 씁니다. 요거 같이 씁니다. 알겠죠? 근데 시험에는 요걸 더 많이 사용합니다. 기업에서는 요래 해도 되고 요래 해도 관계 없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요거 계정을 많이 쓰니까 앞으로 요거 대신 요거 쓸게요. 알겠죠? 매출 채권. 그럼 여기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그죠? 예, 요렇게. 알았죠? 대손 상각비 대변의 매출 채권 이렇게. 저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보세요. 대손이 발생했는데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장부를 보니까 장부에 대손 충당금이 100원 있더라. 100원 있다. 100원 있더라. 그죠? 그러면은 요거 대신에 뭐 한다? 대손 충당금. 그죠? 이해되죠? 그죠? 이해되면은 자꾸 반복. 그죠? 30원. 대변의 매출 채권 30원. 알았죠? 대손 충당금 30원, 매출 채권 30원. 두 번째, 이번에는 20원 있더라, 20원. 이번에는 대손 충당금이 20원 있더라.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시작. 대손 충당금 20원, 대손 상각비 10원. 그죠? 예.
대손 충당금 20원, 대손 상각비 10원. 알았죠? 대변에 매출 채권 30원. 예, 네, 이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우리 사장님은 메모 전혀 안 하시대 보니까 책이 합니까? 아, 이것도 하시면서. 예, 그러세요. 예. 그걸 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들을 때는 이제 아는데,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잖아. 어디든지 메모를 해 놓으셔야 돼요. 어디든지. 그죠? 그래야 나중에 복습을 할 수 있지. 그냥 인간이도 하시면 됩니다. 예. 하시면 되고. 자, 보세요. 요거 아시겠죠? 그죠? 요거 아시겠죠? 됐습니다. 너무 됐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충당이 100원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설정하는 거죠. 설정. 그죠? 충당금을 요렇게 설정하는 거, 요거 연말에 합니다. 결산 때. 그러면 이제 요걸 우리는 대손 예상한다, 이랍니다. 아셨죠? 예상하다. 요 우리가 설정하다. 뭐 계상하다. 추산하다. 뭐 같은 말입니다. 예. 대손을 계상하다. 설정하다. 뭐 예상하다. 충당금을 설정하다 이랍니다. 그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 그죠? 충당금을 설정하는데 만약에 100원을 설정한다고 가정할게요. 대손을 100원 예상했다. 그러면은 대손을 100원 예상하면은 분기할 때 이래 합니다. 대손 상각비 100원. 이건 돈땡이가 아니잖아. 그죠? 그럼 뭐라 해야 되죠? 대손 충당금 100원. 알겠죠? 이렇게 합니다. 대손 충당금 100원. 이렇게 붕괴. 아시죠? 그 대손, 요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 경우 이건 다르죠. 그죠? 요거는 뭐죠? 돈 떼 있잖아. 실제. 대손이 발생한 거고, 요거는 뭐죠? 예상한 겁니다. 예상. 예. 그 문제가 경우 두 가지잖아. 그죠? 요건 예상한 거고, 요건 대손이 발생한 거다. 그죠? 자, 이제 요 경우에 다시 보세요. 요 경우인데, 대손을 예상한다. 그죠? 예상하는데 100원을 예상했죠. 이때 보니까 우리 장부에 장부상에 대손을 우리가 이제 100원을 예상하려고 보니까 장부상에 충당금이 얼마 있느냐 보니까 40원 있더랍니다. 이때 우리 장부에 내년 대손이 예상되는 돈 떼일 돈이 한 100원쯤 된다. 근데 이 장부에 요 있다는 건 이건 언제 거죠? 작년에 해놨던 거죠. 작년에. 작년에 해놓고 넘어간 거죠. 2월 됐는 게 40원 있더라. 그럼 40원 있으면 얼마 하면 될까요? 60원 하면 되겠지 뭐. 60원. 그죠? 그 60원. 똑같습니다. 60원. 금액만 다르다. 그죠? 그러면은 똑같이 대손 상각비 60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60원. 끝. 알겠죠? 이렇게. 있으면 빼주고, 잔액만 해주고, 해주면 되고. 그 다음 하나 더. 이번에는, 이번에 보니까 그죠? 요 경우는 장부를 보니까 대손 충당금이 130원 있더라. 그죠? 우리가 내년에 필요한 돈이 100원입니다. 그죠? 대손 예상이 100원 하는데 작년에 넘어간 충당금이 얼마 있더라? 130원 있더라. 이 더 많이 있네. 그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년에 필요한 게 100원이잖아. 장부에 130원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30원 빼버리면 되지. 더 많이 있으니까 100원만 필요하잖아. 그죠? 30원 다시 빼버립니다. 뺀다는 거는 충당금이 대변에 있으면 안 되고 어디 와야 되겠죠? 차변에 와야 되겠지. 빼야 되니까. 차변에 대손 충당금. 알았죠? 30원. 이거는 다시 뺀다는 거는 다시 수익으로 잡아줍니다. 우리가 충당금을 설정할 때 비용 처리했잖아. 요 금액은 다시 수익으로 한다. 환입. 환입한다. 이래. 환입. 그래서 요걸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손 충당금 환입. 환, 환입. 또는 뭐 대손 상각비 환입이라 하기도 하는데 아마 중요한 말 요겁니다. 환입. 환입은 수익계정입니다. 수익계정. 알겠죠? 지금 여기에 나왔는 대손상각비는 비용계정이고 요 계정은 무슨 계정? 수익계정이다. 그죠? 수익계정. 알았죠? 수익으로 다시 잡아준다 이 말입니다. 예, 여기까지 됐죠? 그죠? 요거는 대손예상, 요거는 대손발생이다. 그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경우의 수가 또 하나 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대손이 발생되었으면 장부 이래 정리했다가 이 돈 떼 있잖아. 그죠? 떼인 돈을 거래처로부터 다시 돈을 받았다. 이겁니다. 회수한 경우 돈 떼 있다가 떼인 그 시점에 이래 장부 기장했죠. 그죠? 했다가 그 사람 다시 돈을 돌려받았다. 회수한 경우다. 이런 경우 있다. 그죠? 회수했다. 요 돈을 다시 돌려받았답니다. 그럼 돌려받았는데 요 돌려받은 경우가 다시 요거 보세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단기분을 회수한 경우다. 정기 또는 그 이전 장년이나 그 이전 걸 회수한 경우가 있다. 두 가지 경우입니다. 알겠죠? 회수했다. 현금이 들어왔죠? 그죠? 들어왔다. 돈 받았잖아. 현금 들어왔죠. 그죠? 단기분이라 그랬습니다. 원래 거잖아. 정기분은 작년 거잖아. 그죠? 단기분이라는 거는 원래 거잖아. 원래 거라는 거는 아직 장부 마감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났죠. 그죠? 요거는 장부를 마감하기 전이잖아. 그죠? 마감 전인데 작년 거 그래서 이건 이미 장부 마감이 끝나버렸죠. 그 차이점 알겠죠? 그죠? 요거는 장부 마감이 끝났다 이겁니다. 마감이 끝났다. 그래서 마감이 끝났으니까 이거는 마감이 끝난 사람 이거는 마감 전이잖아. 마감 전이니까 취소. 마감하기 전이니까 취소해요. 취소. 마감이 끝났으니까 요 돈만큼은 다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 걸로 보고 대손 충당금 계정에다가 넣어주고 요거는 취소해버린다. 취소. 취소라는 거는 자 다시 보세요. 요걸 대변에, 요 경우는 대변에, 요게 차변에, 요걸 또 대변에, 요걸 대변에 보내버립니다. 반대로. 알겠죠? 취소. 취소의 경우는 이렇게 했을 때는 요걸 없애버리죠. 대변에 대손상각비 30원. 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 30원. 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 20원, 대손상각비 10원. 그럼 요 취소의 붕괴는 요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죠? 세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그렇겠죠? 그죠? 요걸 취소하는 거니까. 알겠죠? 요게 세 가지다. 그죠? 알았죠? 취소.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렵잖아. 그죠? 경우가 세 가지 있으니까 요 문제를 내기 위해, 출제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어떻게 이 말이 주어져야 되잖아. 그죠? 시험에 잘 안 냅니다. 요걸 잘 내, 요거. 요 어려우니까. 문제를 어렵게 낼 때는 요거 냅니다. 요거. 알겠죠? 뭐 많이 이해되죠? 그죠? 예. 나중에 우리 이제 문제 풀이할 때는 또 해볼 겁니다. 일단은 우리 시험은 요걸 많이 내, 요거. 알겠죠? 시험에는. 나머지 이 부분, 예. 여기도 보니까 환입 이런 거 잘 안 냅니다. 알겠죠? 거의 잘 안 내죠? 환입은 요걸 많이 요거요. 알았죠? 시험에. 예. 요 경우는 그죠? 대손 충당금이 있을 때 또 요것도 막 요렇게 요거는 막 요 경우 알겠죠? 이거는 잘 안 냅니다. 알겠죠? 자주 안 내니까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거는 예, 아무튼 경우의 수는 전부 이게 다 합니다. 이게 대손에게 요 부분 이걸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알겠죠? 그죠? 요 대손 예상을 하다 요런 경우하고 대손이 발생했다 요 경우하고 요걸 다 해소한 경우 있죠. 그죠? 요 세 가지 경우를 방금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죠? 이해를 하고 요건 우리가 대손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붕괴로 이해를 하세요. 붕괴로 접근하기 좋으니까. 자, 이거 보세요.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대손 거래처에, 그죠? 우리가 대손을 예상했다. 예를 들었습니다. 대손을 만약에 예상하는데 100원을 예상했습니다. 장부를 보니까 우리 장부에 지금 대손 충당이 얼마 있느냐 보니까 70원 있더라. 있다. 알았죠? 대손 예상을 100원 했다. 여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대손 예상을 100원 했는데 장부를 보니까 대손 충당이 70원 있더라. 그럼 얼마 해주면 될까요? 30원. 붕괴하면 어떻게 하죠? 붕괴하면 어떻게 하죠?
대손 상각비 30원. 대비는 뭐죠? 대손 충당금 30원. 아시겠죠? 그러면은 대손 상각 이렇게 분계로 묶기도 하고. 잘 들으세요. 요거 분계 맞는 거 찾아보세요. 요게 답이다. 그죠? 또는 요거 요 금액 얼마고 묻습니다. 요거 요거 얼마고 30원. 알겠죠? 요래 분계를 물을 경우도 있고 요거 물을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죠? 요거 요거 요거. 예, 자, 이때 들어보세요. 요거 대손 상각비 얼마고 대손 상각비 얼마고 얼마죠? 30원. 맞죠? 그죠? 그럼 만약에 이걸 물을 수 있습니다. 대손 충당금 얼마고 얼마죠? 예? 대손 상각비 얼마? 30원 맞죠? 충당금 얼마? 얼마? 70원입니까? 요 거래를 요래 하고 나서 물어보는 게 분계는 이거잖아. 그죠? 분계했죠. 요래 분계를 물어보기도 하고 요거 물어보기도 한다. 얼마고 답은 얼마? 30원 맞죠? 충당금 얼마고? 70원? 아닙니다. 100원이지. 100원이지. 100원. 왜 100원인지 압니까? 원래 70원 있었잖아. 어? 30원 또 들어왔잖아. 얼마? 100원. 100원 만들어주기 위해서 30원 플러스 했잖아. 그죠? 무슨 말, 이해를 잘 하세요. 대손 예상을 100원 한다는 거는 충당금 100원 만들기 위해 가지고 하는데, 70원 있으니까 얼마 보충해 줬죠? 30원 보충해 줬으니까 결국은 얼마? 100원 있는 거지. 그죠?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요걸 요래 물어보기다 해요. 요. 어렵죠? 그죠? 이런 거 나오면 다 틀립니다. 쉬운 문제인데도. 우리 시험 물론 이제 이걸 위주로 냅니다. 예, 알겠죠? 우리 회계 원리 시험은 회계학 시험을 가면 이걸 많이 물어요. 이거. 이게 회계 객관식 문제입니다. 아셨죠? 객관식 문제는 뭐 장부 기장 하나 하는 걸 못 내잖아. 주관식 문제니까 이것만 이해하면은 더 이상 할 거 없습니다. 요거 이해하고 알았죠? 요거 딱 알고 대손 회계 이해했죠? 이해하면 여러분 좀 반복하셔야 되잖아. 그죠? 우리 딱 시험에 나오는 요거, 요거, 요거. 100원을 예상했다. 주나 70원이다. 분계 물으면 여기 답인데, 여기 대손 상각비 하나밖에 없잖아. 30원 맞고, 충당금 얼마고 하면은 원래 70원 있었고, 20원 또 있으니까 결국 얼마가 되죠? 100원이잖아. 그죠? 100원이다. 이해되죠? 그죠? 예. 끝났습니다. 대손 회계가. 이래 알면은 이제 대손 회계는 끝났죠. 그럼 이제 모양, 문제 유형을 이제 우리 좀 달아볼 겁니다. 그죠? 이렇게 달아보면 되죠. 대손에 끝나. 자, 이제 보세요. 자, 이번에, 그러면은 요 나왔던 사실 잘 보세요. 대손 상각비라는 거는 비용 계정이잖아. 그죠? 그렇죠? 그죠? 대손 환입은 무슨 계정? 수익 계정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계정은 뭘까요? 충당금은? 이거는 무슨 자사입니까? 부채입니까? 이게 자사입니까? 받을 권리입니까? 나갈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대손 충당금이라는 거는 돈 나갈 돈입니까? 들어올 돈입니까? 나갈 돈이지. 부채잖아, 부채. 나갈 돈이죠, 그죠? 수선 충당하는 것도 돈 나갈 돈이잖아. 부채. 퇴직금도 나갈 돈이죠. 부채입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자, 보세요. 요 계정은 우리가 부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부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충당금인데, 요걸 이제 우리 표현할 때는 요걸 뭐라 하나 이라면은 요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가 계정이다 이러면. 알겠죠? 평가. 가치를 평가한다 이랍니다. 그래 결국은 요 성격은 뭐다? 부채입니다. 부채. 알겠죠? 부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해되죠? 그럼 이제 네 번째. 네 번째. 요 네 번째는 거래를 잠깐 보세요. 앞으로 좀 보세요. 요 예상 요 거래를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 보세요. 우리가 1년 동안에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알겠죠? 400원어치 팔았다.
외상 매출 팔고 요거 중에 대금 받았다. 대금 받은 돈이 300원 받았다. 기말에 얼마 남아 있죠? 100원 남아 있죠? 그죠? 남아 있죠? 외상값 400원 중에서 300원 받았으니까 100원 남아 있잖아.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 있다. 그죠? 작년에 외상값이 넘어간 게 100원 있었습니다. 그럼 100원 있었다. 그죠? 요거 얼마가 될까요? 200원이지. 작년에 100원 있었고 올해 400원이면 500원 받아야 되잖아. 500원 중에서 300원 받아서 200원 남아 있죠. 알았죠? 요걸 제가 T 계정으로 그릴게요. 요거는 자산의 증가, 요거는 감소입니다. 그죠? 요걸 T 계정 한번 그려볼게요. 보세요. 요렇게 그리면 됩니다. 매출 채권 외상 매출 계정입니다. 매출 채권 계정. 예, 요게 기초는 차변에 기초 외상 매출금 100원 외상으로 팔았다. 그죠? 400원. 외상 매출인데 줄일게요. 외상 매출 400원. 그죠? 500원 중에서 대금 받았다. 그죠? 300원 회수했다. 회수 300원 하고 나니까 기말에 남아있는 외상값 얼마? 200원. 요 합계가 서로 뭐 된다? 같다. 그죠? 원리가 이거니까. 이해되죠? 예, 아시겠죠? 자, 이제 이거 보세요. 그럼 내가 지금 기말에 외상값 200원 받을 돈이 있는데, 요 중에서 지금 못 받으리라 예상되는 거. 요 중에 아마 돈한 50원은 못 받을 거다. 그죠? 50원. 요 돈은 아마 못 받지 싶어도, 요게 뭐죠? 대손 충당금. 알겠죠? 대손 충당금입니다. 못 받으리라 예상되는 거. 그러면은 실제 받으시는 게 얼마죠? 150원이잖아요. 그죠? 요 돈이 이제 150원입니다. 요 150원을 뭐라 하느냐? 우리는 순실현 가치라 이래 표현합니다. 순실현 가치. 실제 받을 수 있는 돈. 그러니 전체 내가 받을 외상값은 200원인데 그 200원 중에서 못 받으리라 예상되는 게 50원 있다. 그죠? 그럼 내 주머니 들어올 돈 얼마? 150원. 알겠죠? 그래서 요 계정은 요 대손 충당이라는 계정은 요 매출 채권에서 금액을 뺀 거잖아. 요 계정을 요 금액을 뺀 것만큼 우리가 요걸 평가한다 해서 평가 계정이라 합니다. 그래서 요 계정을 요래 표시합니다. 표시 방법은 이렇게 재무 상태 표현을 이래 하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이제 매출 채권 200원 있다, 그죠? 여기에 대손충당금 50원 하고 나서 이래 표시합니다. 장부에 표시할 때, 요걸 표시할 때이 재무상태표에는 매출채권 200원이죠? 대손 50원 있잖아. 요거 빼고 나면 얼마? 150원. 요래 표시한다. 여기서 뺀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요 금액의 가치를 평가했잖아요. 뺐는데, 뺐다. 뺐으니까 차감했죠.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 이랍니다. 빼는 거. 요 계정에서 빼니까 이걸 차감한다. 그죠? 요걸, 요 금액의 가치를 평가해서 평가 계정이라 하는데 성격은 뭐다? 부채. 부채. 돈 나갈 돈이다. 그죠? 아시겠죠? 그죠? 요렇게 표시한다. 요 대손 충당금이라는 거는 기초에 만약에 넘어온 충당금 100원 있었다. 만약에 대손이 발생했다. 90원 발생했다. 요거 빼야 되지. 그죠? 발생했으면 빼야 되잖아. 100원에서. 그죠? 빼고 다시 추가 설정했답니다. 40원. 요거 더 해야 되겠지. 그러나면은 기말에 얼마 남았죠? 얼마 남았죠? 50원. 요 50원이 요겁니다. 그렇죠? 그죠? 요런 예를 들어 거래가 있었다면은 100원이 있었다면은 90원 대손된 거 빼고 다시 추가 설정한 40원, 50원 됐잖아. 그죠? 요게 요거다. 요 대손이 발생했다. 요거는 대손 발생. 요게 대손 발생. 그죠? 요게 뭘까요? 대손 예상 금액. 예상 금액. 그러니 예상 금액이다. 그죠? 50원 예상했다. 50원, 잘 보세요. 50원 예상했는데 장부에 지금 얼마 남아있죠? 10원 남아있잖아.
10원 남아서 얼마 했죠? 90원 초과한 거잖아. 무슨 말 알겠죠? 아, 40원 초과했잖아. 그죠? 다시 50원 예상하는데 지금 장부에 요 10원 남아 있죠? 그 얼마 초과했죠? 40원 초과했다. 말을 고래 이해하시면 돼. 요게 대손 발수, 요게 대손 예상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또 우리 이제 객관식 문제는 여기에서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여기에서 요렇게 요렇게 하고 나서 요거 얼마고 요거 얼마고 요래 물어보기도 하고 알겠죠? 요거 요거 주어지고 요거 얼마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순실은 같이 얼마고. 그럼 기말에 여기에서 뺀 게 요거잖아. 그죠? 알겠죠? 또 요거 주어지고 나서 요거 얼마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숫자를 요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데 우리 시험은 요게 요거 요 여기에서 많이 만들죠. 요거. 여기서 내는 거는 주로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시험은 여기서 내요. 문제를 많이 만듭니다. 요렇게 요거 가지고 요거 구해봐라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런 식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거 구해보세요 하고 나서 문제를 갖다 그죠? 요렇게 갈아버리죠. 이렇게 이렇게 요거 구해보세요. 이걸 흐트러 나버리잖아. 그죠? 매출 채권은 200원인데 손실은 같이 얼마고 구해봐라. 요거 주어졌다. 그래서 그죠, 그죠? 이래 구해 나갑니다. 그러면은 여기다 하니까 여기 얼마죠? 50원이잖아. 여기 50원 나오죠? 요게 50원이면 요것도 얼마? 50원. 요게 50원, 요거 얼마? 150. 이렇게 객관식 문제를 만듭니다. 이런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 외상장에서. 여기서 문제 나오는 게 제일 어려운 문제. 방금 했던 요런 문제, 요런 모양 문제. 더 이상 없습니다. 낼 것도 없고. 이해되죠? 그죠? 예. 근데 우리 시험은 주로 여기에서 많이 출제합니다. 아셨죠? 예. 자, 이제 끝났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렇게 이제 끝내고, 그럼 요, 우리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요 매출 채권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 반대. 매입 채무. 요것도 같이 우리 정리하고 가자. 예, 완지매, 그죠? 매입채무는 부채입니다, 그죠? 요거는 부채계정, 요거는 자산계정이죠? 그리고 여기에 부채니까 반대로 기초가 열이 들어갑니다. 부채니까. 응? 외상값 내가 100원 주고 있었는데, 또 외상으로 사왔다, 그죠? 400원 사왔다, 그 외상값 얼마? 500원이지. 그 중에서 내가 갚았다, 갚은 돈이 300원 갚았다, 그럼 기말에 남았는 거 얼마? 200원. 요렇게 해서 합계가 같아진다. 알겠죠? 네, 요렇게. 요것도 좀 기억하고, 요거 기억하자. 알았죠? 요거 기억합니다. 자, 시작. 기초, 기말, 매출, 회수. 시작. 기초, 기말, 매출, 회수. 요거는 시작. 기초, 기말, 직업, 매입. 알았죠? 요렇게. 알았죠? 예, 네, 요래서. 요거 하나만 딱 알고 있으면은 요거는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 그죠? 한두 번 연습하면은 부채니까 반대, 이거 반대, 사왔으니까 매입, 갚아줘야 되는 직업,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꾸 한번 적어보시고, 예, 이해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내 거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내 거 만들어야 되는 거는 결국 뭐죠? 자꾸 반복이죠. 그죠? 반복. 알겠죠? 반복. 그게 이제 이겁니다. 반복. 결국 이런 공부하는 게 바로 반복이잖아. 그죠? 예. 이래서 우리가 요 외상 부분에 대한 대손 회계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대손. 끝났어. 알겠죠? 대손 회계. 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 그러면은 우리 시험에 나왔던 이제, 그죠? 제가 또 우리 문제. 연습해 볼게요. 한번 연습해 봐야 되죠. 그죠? 이래 넘어가면 또 잊어버리니까. 예, 우리 문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책을 한번 봅니다. 123쪽. 123쪽으로 보세요. 123페이지. 예, 13번. 123쪽에 13번 찾았습니까? 자, 문제 13번. 시험 1에 나왔습니다. 보세요.
X1년도 수정 전 외상 매출금 잔액이 5천원 있었다. 대손 충당금 잔액은 300원 있었다. 이 회사의 과거 경험상 기말 외상 매출금 잔액의 10%가 대손 가능성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대손 상각비 얼마고 묻죠, 그죠? 자, 외상 매출금의 10%를 대손으로 추정한다 그랬습니다. 5천원의 10% 얼마죠? 500원이죠. 그럼 이 문제는 대손 예상이 500원이다, 그죠? 그럼 이 문제를 우리가 줄이보면은 대손을 추산한다 그랬죠? 예상을 500원 하는데, 지금 장부에 보면은 대손 충당금이 얼마 있다 그랬습니까? 3면 있죠? 그죠? 그럼 분기하면 어떻게 한다? 시작. 대손 상각비 200원. 대손 충당금 200원. 맞죠? 맞습니까? 예? 또 뭐가 헷갈립니까? 예? 다시. 지금 5,000원에 10%면 500원 맞죠? 그죠? 대손에 500원 맞잖아요. 충당금이 얼마 있다 그랬습니까? 300원 있죠? 그럼 얼마 대주면 되죠? 200원 대주면 되죠. 200원. 그죠? 분계. 어떻게 하나? 시작. 대손 상각비 200원. 대손 충당금 200원. 그리고 분계를 묻기도 하고, 지금 뭐를 묻죠? 요거 얼마고 묻잖아. 그게 책 보세요. 대손 상각비 얼마고 묻죠? 요거 얼마? 얼마? 200원. 답. 200원. 3번. 답. 아시겠죠? 그죠? 이게 답이다. 이렇게. 시험에 이래 나오는데,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예, 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 뒤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시험에 나오고. 15번. 15번 문제는 모양이 약간 다릅니다. 그죠? 모양이 약간 다른데, 15번 문제 보세요. 15번. 이런 모양의 모양 아래 박스를 보니까 기간을 정해놨잖아. 그죠? 30일 이하는 뭐 얼마, 또 60일 이하 얼마 이렇게 해놨죠. 그죠? 그런 자 문제를 보니까 연수조사법. 요 우리가 다른 말로 연령분석법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연령분석법이다. 연수조사법이다. 기간분석법이다. 같은 말입니다. 대손 충당금 잔액이 13만 5천 원이라면은 대손 상각비가 얼마고 묻죠. 자, 그러면은 아래에 그게 나와 있는 거죠. 금액 130만일 때는 대손 몇 프로였죠? 5%. 곱하기 합니다. 130만 원에 5%면 얼마죠? 얼마죠? 6만 5천 원입니까? 예. 그다음 또 두 번째 80만 원에 10%면 얼마죠? 8만 원이죠. 다음 20만 원에 40%도 얼마죠? 8만 원이죠. 그리고 15만 원에 80%면 얼마죠? 12만 원. 이거 더하면 얼마죠? 아니 이거 다 더하면 그게 네 건 있잖아요. 네 건 다 더하면 얼마죠? 34만 5천 원이죠. 이게 뭐죠? 대손 예상이잖아. 그죠? 그러면 자 문제를 줄일게 보세요. 문제를 요약하면 이해 됩니다. 그럼 이 문제를 결과적으로 요 금액이 대손 예상 총액이다. 그죠? 대손 예상액은 34만 5천 원이다. 이거. 맞죠? 자, 문제 다시 보세요. 자, 이제 계산이 있다 하고 이제. 자, 요거 하고 보세요. 여기 있잖아. 그죠? 장부를 보니까 지금 장부에 대손 충당이 얼마 있다? 예, 14만 5천 있다 그랬네. 요게 문제잖아. 그죠? 이해되죠? 그죠? 그럼 문제가 결국은 똑같은 거네. 예상을 요래 했는데 요게 있다 그랬다. 그러면 붕괴. 어떻게 하나? 시작. 대손 상각비 얼마? 21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21만 원. 붕괴를 물어서면 이거고. 지금 묻는 게 뭐를 묻고 있죠? 대손 상각비 얼마고 얼마? 21만 원. 정답. 답이다. 이해되죠? 이렇게 시험이 나옵니다. 아셨죠? 예. 다음에는 이번에 21번 보세요. 21번. 21번.
문제 동그라미 딱 쳐놓고 나서 꼭 복습할 때 하셔야 됩니다. 다시 보시고 21번 보세요. 21번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산법인 회사가 지금 보니까 대손충당금이 30만 있다. 아래 손익계산서에 대손상각비, 대손상각비는 비용이니까 손익계산서로 들어간다. 그죠? 대손상각비로 보고할 금액 얼마고 물었는데 이거는 거래가 세건이네. 그죠? 거래가, 그 거래 세건을 붕괴해야 되겠다. 그죠? 5월 11일 날, 9월 22일 날, 12월 3일 날 붕괴합니다. 5월 11일 날 세건 다 해야 된다. 그죠? 1년 동안 다 묶고 있으니까 매출 채권 38만 원이 회수불능되어 대손 처리하다. 이건 대손이 됐다 그랬네. 그죠? 대손이 됐다. 대손이 발생했습니다. 대손이 발생했다. 대손이 발생했다 하면 대변의 매출 채권 38만 원. 돈 떼 있잖아. 그죠? 알겠죠? 매출 채권 38만 원인데 지금 5월 11일 날 보면은 장부에 충당금이 얼마 있죠? 문제에서 30만 원 있죠? 그러면 자 보세요. 38만 원이 회수불능됐는데 장부에 대손 충당금이 30만 원 있다 그랬으니까 30만 원 보충하고 나면 부족분이 8만 원 남았죠. 요거는 뭐가 될까요? 대손상각비. 그죠? 8만 원 이렇게. 아시겠죠? 대손상각비 8만 원. 그죠? 자, 이제 충당금 없어져 버렸다. 그죠? 그리고 9월 22일 날 전년도에 작년에 전년도 작년이잖아. 그죠? 작년에 대손 처리했던 매출 채권 중에서 10만 원 회수했다. 작년에 회수했어. 여기 있잖아. 장력을 회수했다. 자변에 뭐 현금, 대변에 대손충당금. 그죠? 10만 원 회수했습니다. 그죠? 붕괴합니다. 자변에 현금 10만 원, 대변에 대손충당금 10만 원. 이해되죠? 예. 자, 장부에 지금 충당금 얼마 있죠? 이제 10만 원 있죠? 그리고 마지막 날 보세요. 12월 31일 날, 12월 30일 보니까 기말에 매출 채권 750만 원 중에서 6%를 회수 불확실한 금액으로 추정하다. 750만 원의 6%를 대손 예상하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750만 원 중에 6%는 얼마죠? 45만 원. 자, 45만 원 대손 예상한다. 잘 들으세요. 여기 와서는 45만 원 대손 예상하는데 충당금이 지금 얼마 있죠? 10만 있잖아. 그럼 얼마 하면 될까요? 그렇지. 35만 원 하면 되지. 그죠? 10만 있으니까 붕괴. 차변에 뭐? 대손상각비 35만 원. 대변에 대손충당금 35만 원. 됐죠? 45만 원을 예상했는데 10만 있으니까 35만 원. 그죠? 자, 보세요. 지금 우리 이 문제는 이 세 건의 거래에서 그죠? 문제 묻는 말은 결과적으로 뭐죠? 대손상각비 얼마고 묻습니다. 대손상각비가 어디 있죠? 요것도 있잖아. 여기도 있죠. 얼마? 답 얼마? 43만 원. 정답 43만 원입니다. 몇 번? 2번이네. 2번. 그죠? 그죠? 2번. 예, 끝났습니다. 2번이 정답. 아시겠죠? 그죠? 예. 자, 이번에는 앞으로 잠깐 돌아오세요. 돌아와서 네, 저것도 한번 볼게요. 예. 그 대손 회계 이제 요걸 했고 19번 볼까요? 126쪽에 19번 한번 보세요. 19번 문제. 다음 중 정기전에 대손 처리한 매출 채권 회수됐다 필요한 분. 이거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정기 이전, 작년 이전이나 재작년에, 그죠? 대손 처리했다. 하여튼, 원래 아닌 거는 작년이나 그 이전이나, 그죠? 대손 처리했다가 회수했답니다. 돈 들어왔죠? 차변의 현금. 정기분이가 뭐라 한다? 대손 충당금. 답은 1번. 1번이죠? 이거잖아, 이거, 이거. 현금, 대손 충당금. 그죠? 답. 정기분을 회수했다. 맞는 거 찾아봐라. 현금 그리고 대손충당금. 아셨죠? 예. 이렇게 문제 시험에 나옵니다. 대손에게는.
잡히죠, 그죠? 예, 여기 정리가 이제 대손에게는 이래서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책을 좀 볼게요. 책 한번 보세요. 앞으로 돌아옵니다. 아까 예, 99쪽 99페이지 거기 보기 전에 잠깐 뒤로 좀 먼저 가서 대손부터 먼저 볼게요. 106쪽을 봅니다. 106페이지 106쪽에 3번 찾았죠? 106쪽에 그 3번 보세요. 매출 채권의 손상 대손 같은 말입니다. 돈 떼이는 거다, 그죠? 아, 뭐 돈 떼이는 경우는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뭐 거래처가 부도가 났거나 등등 대손이 되는 걸 말한다. 손상 또는 뭐 손상 차손 이런 말이 나오면 대손이다.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 아래 반갈로 1번 손상의 객관적 증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손이 될 때 이런 경우에 대손이 되더라 이런 겁니다. 그 증거가 1번 보니까 금융자산의 발행자 발행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을 발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재무적 어려움이다,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재무적 어려움이다 이랬죠. 그게 보니까 재무적 어려움. 돈이 어렵다. 자금이 어렵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 자금이 어려우니까 부도 나죠. 뭐. 그죠? 재무적 어려움. 아셨죠? 그 상대편이 돈이 지금 자금 잘 안 돌아간더라. 이게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말입니다. 말도 이해되죠? 그죠? 두 번째. 재무적 어려우니까 원금 상환이 뭐, 그죠? 이행이 안 되거나, 그죠? 뭐 지연되더라. 이런 거래처에 대해서 우리가 대손을 예상한다 이겁니다. 알겠죠? 또 세 번째 재무적 어려움, 네 번째 파산, 그죠? 또 5번도 재무적 어려움, 전부 다 재무적 어려움이잖아, 그죠? 아 이런 게 이런 거래처를 우리는 상대로 해서 그 대손을 예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오른쪽에 그 손상 금액의 추정돼 있죠, 그죠? 그럼 우리가 대손이 될 금액, 이 대손 얼마, 대손이 얼마쯤 될 거냐, 금액을 추정한다는 거는, 이 추정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아? 그죠? 내가 이 거래처가 만약 여러 거래처에 외상을 팔았는데, 어느 거래처 지금 재무적 어렵다 해서 그 돈 얼마 정도 하는, 이거 어렵습니다. 그죠? 예. 이거는 가장 우리가 합리적 추정치라 이랍니다. 우리 기업에서는 그냥 합리적 방법에 의해서 합리적 추정치로 한다. 알겠죠? 추정치다. 금액을 추정하는 거는 방법은 또 이래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가 있다, 그죠? 이런 거래처가 A, B, C, D 뭐 이래 있습니다, 그죠? 있으면은 하나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이 전체를 통해서 몇 프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예? 예. 우리가 집합적으로 할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도 할 수 있다. 기업의 뭐 선택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하나 보세요. 자, 여기서 하나 의문점이 생기죠, 그죠? 우리가 금액을 추정한다 그랬습니다. 추정하는데, 그러면은 이 금액 추정하니 바로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이잖아, 그죠? 이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을 만약에 많이 할 수도 있을 거고, 조금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우리 기업에서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을 많이 할 수도 있을 거고, 내가 적게 할 수 있잖아, 그죠?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장부상의 비용이 커지면은 이익이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겠지. 이익이 작아지면 세금도 적게 내죠. 비용을 적게 하면은 이익은 어떻게 되죠? 커지겠지. 이익 커지면 세금 많이 내야 되잖아. 그러면은 이걸 기업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이래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만약에 돈을 많이 예상했죠. 그죠? 예상하면은 이 금액이 많이 생기 있잖아. 그러면은 나중에 요래 생겨버립니다. 환입하게 됩니다. 환입. 우리가 대손을 예상했을 때 요 금액이 많이 있으면은 결국은 다시 뭐 해야 되죠? 수익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수익. 그럼 첫 해는 비용이 많아지지만은 그 다음에는 다시 똑같아져 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요게 모자라면은 비용이 추가 설정되지만은 그 다음에는 남으면 이게 또 장부세 수익을 잡히버리잖아. 알겠죠? 그럼 결과는 같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요 금액을 추정할 때는 항상 뭐라 해야 된다? 합리적 추정치라.
가장 합당치로 하세요. 알겠죠? 다음. 107쪽에 고원이 됐고, 그죠? 예. 우리가 손상 처리 방법이 아래에 있습니다. 1번, 그 나와 있죠, 그죠? 직접 차감법 하는 거는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 방법. 아예 충당금 없이 돈 떼있을 때 그냥 비용 떨어버립니다. 그 직접 차감법이랍니다. 알겠죠? 107페이지 아래 보면은, 자, 아까 요, 제가 몇 번까지 했었죠? 예? 4번까지 했죠, 그죠? 5번. 하나, 예, 거기, 거기 나와 있나, 그죠? 그, 대손의 처리 방법. 처리 방법이 두 가지 있다, 그죠? 하나는 직접 차감법. 하고, 두 번째, 하나는 충당금 설정법. 이렇게 있습니다. 아셨죠? 예. 그럼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게 뭐죠? 충당금 설정하잖아, 그죠?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방법인데, 요거 설정 안 하는 게 뭐죠? 직접 차감법. 알았죠? 요거 설정 안 하는 거.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둘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시험은 거의 100% 그동안 이것만 나왔죠. 충당금 설정법. 우리 나왔는 게 바로 우리가 한 게 뭐죠? 이거다, 이거, 이거. 알았죠? 충당금 설정하는 거. 알겠죠? 여기 시험에 나왔다. 고려하시면 됩니다. 자, 뒤로 갑니다. 뒤로 넘겨서, 이제, 예, 됐고, 그죠? 충당금 설정은 나와 있고, 이제 109페이지, 이제 마무리. 한번 기본 예제 있죠? 12번, 그거 한번 보고 갈게요. 보세요. 12번. 우리 했던 거 이제 정리해 봅니다. 12월 31일 날 손상을 검토한 결과 지급 능력이 약화, 거래처가 그죠? 지급 능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은 재무적 어려움이 있다. 외상 매출금 100만에 대하여 2% 손상 차손을 인식하다. 100만에 대하여 2% 대손을 예상하단 말입니다. 그죠? 그 100만에 2% 얼마? 2만 원이죠. 2만 원인데 1번의 경우는 대손 충당이 5천 원 있다. 그럼 얼마에 주면 될까요? 15,000원. 다음에 두 번째는 3만 원 있으면 어떻게 하죠? 환입시켜야지. 그죠? 두 가지 경우다. 그죠? 1번. 그 1번이 요거잖아. 그죠? 대손상각비 추가 설정하는 경우하고 많은 경우는 환입시킨다. 아래 2번 13번이네 그죠? 외상 매출금 2만 원이 동점의 파산으로 회수불능되다 그랬습니다. 회수불능되다 돈 떼 있다 그죠? 대손이 발생했다 이겁니다. 이거 이거 대손 발생. 대손이 발생하면은 무조건 보세요. 대변에 여기 한 요령입니다. 그죠? 대손이 발생하면은 모두 매출 채권 30원, 매출 채권 30원, 30원 가잖아. 대손 발생 무조건 요거 한다. 알겠죠? 매출 채권. 알았죠? 예. 그래서 그 13번은 2만 원이 회수불능되어서 붕괴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아래 까만게 되어 있잖아. 그죠? 대변에 매출 채권 2만 원 들어가고 차변에 대손 충당금 5천 원 있다. 그럼 어떻게 한다? 대손 충당금 5천 원. 나머지 뭐다? 대손 상각비 15,000원. 근데 이번에는 대손 충당금이 3만 원 충분히 많이 있다 그죠? 그러면 대손 충당금 2만 원. 14번. 그 14번은 다섯 개 거래가 있죠. 그걸 우리가 차례대로 한번 해 볼게요. 1번. 연속된 거래입니다. 1번. 매출 채권 600만 원에 2%를 충당금을 설정하다 그랬습니다. 600만 원에 2% 얼마죠? 12만 원. 붕괴한다. 차변에 대손상각비 12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12만 원. 두 번째. 매출 채권 15만 원이 대손으로 확정되다 그랬습니다. 돈 떼 있다. 그죠? 15만 원 돈 회수불능됐다. 그럼 대변은 뭐로 간다? 매출 채권 15만 원. 지금 장부에 충당금이 얼마 있다? 10만 원 있죠? 그러면은 대손 충당금 12만 원. 나머지 뭐라 하고? 대손 상각비 3만 원. 3번. 매출 채권 300만 원 중에서 2%를 대손으로 추정하다 그랬습니다. 300만 원에 2% 얼마? 6만 원. 6만 원에 지금 장부에 충당금 얼마 있죠? 얼마에 남았죠? 예?
얼마 남아 있습니까? 장부에 충당금이? 지금 14번 하고 있습니다. 그죠? 14번에, 자, 다시 보세요. 1번에서 얼마 설정했었죠? 설정했다가 2번에서 돈 다 떼어버렸죠? 없잖아. 없죠? 없는 상태에서 3번에 보니까 6만원 설정했다. 그죠? 그럼 또 다시 또 얼마? 대손상각비 6만원. 그렇죠? 대손충당금 6만원. 이해되죠? 그죠? 예. 그리고 4번. 이제 6만원 설정해놨다. 그죠? 장부에. 6만원 있는 상태다. 그죠? 예. 그리고 4번 보세요. 대손 처리한 매출 채권 중에 5만원이 회수되다 그랬습니다. 2003년 5월에 2년도 작년에 대손 처리했던 게 돈 돌았잖아. 그럼 차변이 뭐죠? 현금. 돈 돌았죠? 작년 거 돌았습니다. 그건 뭐죠? 대손 충당금. 자, 이제 장부의 충당금 얼마 있죠, 지금? 얼마 있죠? 아니지. 11만 원 있지. 요거 6만 원하고 11만 원 있잖아. 지금 이건 연속된 거래니까. 알았죠? 5번. 매출 채권 900만 원 중에 2%를 대손으로 추정하다. 이 900만 원의 2% 18만 원이죠. 18만 원인데 지금 얼마 있죠? 11만 원 있잖아. 얼마 하면 되죠? 7만 원이지. 그죠? 예, 7만 원. 그죠? 대손상각비 7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7만 원. 아시겠죠? 그죠? 연속된 걸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잠시 쉬었다 할게요.